브루스 철판 떼기가 브루딩딩 하면 무조건 갈아야죠. 빠삐용입니다. 그 요거 사이즈 가지고 이제 클러치 간극을 조절하는데 그게 아마 이게 지금 숫자가 다른 게 있어요. 여기 13번 말고 14번 야는 지금 14번 디스크 가지고 두께를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. 아닌가? 14번이 두꺼운데? 14번인데 14 원래는 여기 디스크 두께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. 이제 요게 두꺼워서 디스크 간격이 촘촘해지면은 슬립이 덜 나는 대신에 클러치를 잡고 기어를 변속할 때 동력 차단이 덜 일어나가지고 기어 변속할 때 가락한 소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상태가 지금 워낙에 타이트해가지고 기어 변속을 좀 더 원활하게 한다면 이 디스크를 얇은 걸 넣어가지고 기어 변속을 원활하게는 잡지만 대신에 일부분 클러치 슬립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얘는 사이즈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품번이 원래 이게 딴 데를 찾아봐요. 이게 2차 말고 9R1000을 보면은 그렇지 여기 보시면은 두께 thickness 2.3입니다 2.3이 스탠다드 사이즈인지 모르겠는데 2.3, 2.6 이렇게 있죠. 아론을 봐야 되겠다. 아론이 더 촘촘하게 있어요 지금 얘네들보다는. 디스크가 아론은 사이즈 그 사이즈별로 다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. 그러면서 보면서 사스가 역시 아론이다. 킹 왕짱 아론이다. 스즈키는 알아서 맞춰야 됩니다. 알아서 2.6, 2.3, 2.0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의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. 이거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클러치가 조금 마모가 됐다. 뭐 그렇다 그래 슬립이 살짝 나는 거 딱 하면은 요거 하나만 갈아가지고 애끼작 하면은 2.6 꽂고 좀에 더 타도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면은 뭐 그렇습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야매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. 예, 뭐 추천은 안 드리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합니다. 아까워서 완전 새거 컨디션에 뭐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면 굳이 두꺼운 거 넣을 필요는 없고요.